이제 뭐랄까 6월, 7월이 되게 좀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대치 같은 경우는 6월 한 달을 다 휴강을 하긴 하거든요. 내신 기간이라고 해서. 근데 저는 저번에도 그렇고 한달 휴강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도 시험 있는 주, 6월 마지막 주만 휴강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 저 내신 안 하는데요. 이러고 저도 아는데 그래도 이제 명목상 저때 말고는 수능 때까지 휴강이 없어요. 뭐 말인지 알아? 저게 공식적인 마지막 휴강입니다. 1학기에는 저렇게 중간 때한 주, 기말 때한주 이렇게 쉬는 날이 있거든요. 사실 쉬는 건다는 것도 웃긴 게 아침 수업은 또 재수생만 있어가지고 안 쉬긴 해. 아무튼 그래서 휴강 일정이 저 때가 한번 있는데 뭐 이후로는 아예 없습니다. 뭐 휴강 뭐 있냐고 물어보실 필요 없어요. 선생님 추석인데 쉬나요? 아니요. 2학기 중간고사인데 쉬나요? 안 쉽니다. 뭐 온갖 뭐 제헌절 쉬는 안 쉬고 아무것도 안 쉬어요. 아무것도 안 쉬니까 2학기가 이게 6월 마지막 주가 1년 중에 공식적으로 쉬는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것도 뭐 넣을까 말까 했는데 또 뭔가 전반적인 진도나 이런 거 감안했을 때한주 정도 쉴 거고 아무튼 그래서 6월, 7월, 그러니까 7월까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기출 문제, 최근 기출들을 거의 정리하는 시기거든요. 그 지문에, 그 뭐야, 진도표에 있는 지문들 보면은 거기 써 있는 거가 거의 전부예요. 작년 수능도 포함되어 있고, 작년 6, 9월도 다 포함되어 있고, 6, 7월이 진짜 거의 피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게 그 중요한 이유가, 사실상 8월 달부터는 저희 5월 달 같은 느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월 같은 경우는 구평 대비라고 해가지고, 실전모의고사를 조금 그래도 볼 거란 말이지. 근데 회차는 좀 고민이기는 한데, 아무튼 6월, 7월은 거의 정말 피지컬을 키울 수 있는 시기여가지고, 기출 가지고 하는 거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기 있는 거 끝나고 나면은 수능 때까지 기출을 수업 시간에 볼 일은 없어요. 저게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게, 기출 문제집 물론 다뭐 하나씩 갖고 계시긴 한데 기출이 수업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기출을 안 봐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업 시간 같은 기출을 두번볼 일은 없어. 해계를 두번 하진 않잖아. 한번 수업하면 그냥 끝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 저거를 뭔가 이미 지나갔던 지문들 중에 중요한 지문들이나 아니면 제재별로 해가지고 기출 문제집처럼 뭔가 이렇게 편집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좀 있긴 합니다. 어쨌든 하반기에도 8월 이후에도 기출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저거를 막 교재가 여러 권 나눠져 있으니까 보기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아무튼 6월 평가원부터 이제 사실 현역분들은 뭐 내신을 준비하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진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빡세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 아무튼 현대의 소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소. 현소도 되게 까다롭기는 했는데, 일단 비연계이기도 하고요. 근데, 현대의 소설과 고전 소설이랑 감상하는 방식이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똑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에는 개연성을 잘 확보하는 게 실력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보면은 앞부분 줄거리 딱 봤어.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한 정일이라고 했는데 일단 아버지가 위독해? 부정적인 상황이잖아. 아버지 위독하면 부정적인 상황이지. 그런 상황에 정일은 용팔이에게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데요. 첫 문장이 아버지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의 재산을 넘겨다 보는 듯한 용팔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실 저걸 되게 예민하게 읽었으면은 이미 이 문장에서 뭔가 용팔이가 되게 안 좋아 보이는 정일이가 용팔이를 뭔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야 되는데 사실 시험장에서 이거 딱 보자마자 용팔이 나쁜 놈이네 이건 좀 어려웠을 것 같아. 비연계기도 하고 아직 뭘 확정하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요 스타트는 약간 좀 그냥 이렇게 읽었겠지. 용팔이가 따지는 삼판알이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며 라고 했는데 말이 좀 특이하긴 하죠. 이 바라보고 있는 스스로를 의식한 거잖아요. 괜찮니? 이걸 좀 스스로를 의식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대각만 놓아도 하고 삼판을 밀어놓으며 쳐다보는 용팔이의 눈과 마주치게 되자 정인이는 흠칫 놀라게 되는 자신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깨달았대요. 딱 보자마자 왜 얼굴이 붉어졌지?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거든. 왜 붉어졌을까? 사실 보편적으로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는 쪽팔림이 제일 많긴 해요. 그죠? 뭐 아니면은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도 시험장에서는 왜 붉어졌지까지는 할 수 있는데 왜 붉어졌는지 확정하는 건 또 어려웠을 것 같아. 확정짓긴 좀 어려워. 그래서 왜 붉어졌을까 하면서 좀 더 일단 읽어봤어야 돼. 좀 더 읽어봤는데 여기 대한 상속세만 해도 큰 돈인데 안 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제 말씀대로 하시죠. 되게 결정적으로 말한 용팔이는 정일이의 앞에 위임장을 내놓으며 도장을 찍으라고 하고 있어. 그죠? 그냥 뭐 도장 찍으시죠? 뭐 위임장 주면서.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수험생 기준으로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야. 근데 요 첫 부분, 정일이는 더욱 불쾌하여졌다. 더욱 불쾌해졌대. 불쾌해? 아, 이거 불쾌한 거는 빼박으로 일단은 갈등이잖아. 불쾌한 거는 내적 갈등이거든요. 일단 불쾌함을 느꼈어. 그리고 이제 정일이가 용팔이 때문에 불쾌해졌어. 왜 불쾌해졌지? 요 생각을 했어야 되거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불쾌함을 느꼈을 때 이 뒷부분을 물론 볼 수도 있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이 앞부분을 바로 봤다고. 앞부분을. 왜? 어쨌든 앞에 있던 일련의 무언가 때문에 불쾌해진 거잖아. 그죠? 왜 불쾌하지? 이런 다음에 앞부분을 훑어봤어. 훑어보니까 보여. 왜 불쾌했을 만한지가 보여. 아버지가 위독한데 아버지가 재산을 지키고 있는데 용팔이가 넘겨다 보면서 주판을 계산기 두들기면서 이렇게 하시죠 하면서 위임장 주면서 도장 찍으라고 해? 아 이거 불쾌할 만한 거 맞네. 이해되니? 처음에는 사실 잘 감을 잡기가 어려웠겠지만 불쾌하다 보자마자 왜 불쾌하지? 앞을 다시 보니까 쭉 훑어보니까 불쾌할만 해. 아버지가 뭐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계산기 두들기면서 이렇게 하시죠? 뭐 이러고 있어. 불쾌할만 하잖아. 그치? 물론 작가가 뒤에서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긴 합니다. 그죠? 자 일단 잠이 부족한 신경 탓도 있겠지만 자기의 눈을 기탄 없이 바라보는 용팔이 얼굴에 발라놓은 듯한 그 웃음이 말할 수 없이 미웠대요. 웃음이 말할 수 없이 미웠대. 이 정도면 되게 열받을만 하잖아. 아버지 위독한데 세금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시죠? 위임장 쓰시죠? 하면서 웃고 있어? 미울만 하군. 그죠? 불쾌할만 하군. 이런 불쾌한 이유, 미운 이유를 확보하면서 가는 건데 이 소인놈 하는 의분 같은 심혈이 떠오르면서 의분 같은 심혈? 그리고 이것도 뭔가 단어는 잘 몰랐겠지만 어쨌든 빡쳤다는 거겠죠? 소인놈 이랬으니까 그죠? 분하고 마음의 열이 떠오르면서 언제 내가 이런 음모를 하자고 너랑 공모를 하였던가? 이런 얘기를 해. 뭐가 음모고 뭐가 공모인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뭐 위임장을 쓴다는 둥 뭔가 세금을 어떻게 한다는 둥 요런 게 음모이자 공모인 거잖아. 내가 언제 너랑 세금 절세하자고 위임장 쓰자고 판 짰냐? 이러면서 때리고 싶어. 그러나 정일이는 금세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의 흐름을 깨달았대요. 이 부분 중요하죠. 졸라 중요하지. 진짜 중요하지. 방금 전까지 이렇게 때리고 싶었는데 웃음이 나와? 웃음? 왜? 이런 생각 들어야 되거든. 이해되니? 왜 웃음이 났지? 이 부분을 날려 읽었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이 부분을 날려 읽었으면 왜 웃음이 났는지는 이 부분이 설명해 준단 말이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심혈은 어떤 심혈? 요 심혈.
이러한 심혈은 내가 그냥 신경쇠약의 탓이 아닐까? 이러는 거지. 내가 너무 잠을 못 자서 그냥 너무 예민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전까지 내가 왜 빡쳤지를 생각하면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하면서 의분이랄 것도 없고 뭐 결벽성도 아니고 그런 것을 공연히 이같이 한순간에 이 부분 핵심인데 한순간에 뒤집히는 자기 마음이야. 마음이 한순간에 뒤집혔다고, 그쵸? 이해되세요? 원래 빡쳤다가 뒤집혔어. 웃음이 나왔어, 그쵸? 그래서 이 의분이랄 것도 없고 결벽성도 아닌 뭐 그런 걸 자기 마음의 한 모퉁이에 상식을 대충 버무려서 뿌린 결과가 어떤가? 어쨌든 내 마음 모퉁이에 뭔가를 뿌린 결과가 그래서 뭔데? 해보자 하는 놓치기 쉬운 힌트같이 번쩍이는 생각. 해보자 번쩍이는 생각 도장을 꺼냈어. 이해돼?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 내면 심리가 바뀐 거잖아. 빡쳤다가 웃음이 나오면서 뒤집히는 내 마음. 해보자 도장을 꺼냈다고. 이해되니? 빡쳤다가 해볼까? 이런 식으로. 아유 뭐 나는 어디다 치는지 모르니까 이러면서. 이해되니? 거의 뭐 유해진이다. 이렇게 짓거리듯이 말하는 정일이는 자기가 실없이 웃기까지 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더 심한 심혈에 떠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 내가 좀 더 뭔가 이렇게 들떠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 하면서 갑자기 말과 웃음과 표정까지 없어지고 말았대요. 이해돼?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그냥 현타 온 거지. 빡쳤다가 그래 뭐 해보자! 아유 뭐 찍어 찍어! 이런 다음에 내가 지금 웃기까지 하고 있네? 아버지 위독한데? 스스로 약간 현타 느껴가지고 말과 웃음과 표정까지 없어진 거죠. 이 지문 자체가 어려웠던 이유는 내면 심리가 되게 시시각각 변하는 느낌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용파리를 보고 뭔가 불쾌감을 느꼈어. 심지어 이 불쾌감이 심화가 돼. 때리고 싶어. 근데 웃음이 나와. 왜 웃음이 나왔지? 마음이 뒤집혔어. 마음이 뒤집혔어. 그러다가 이제 웃음이 나오는 자기 스스로한테 혼자 현타를 느껴. 그래서 웃음기가 사라지죠.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요거를 확보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생각하시면 돼. 왜 웃지? 왜 화났지? 왜 행동이 변했지? 이거를 평소에 자꾸 잡으려고 해야 시험장에서도 그냥 실력만큼 보이는 거야. 도장을 치고 난 용파리는 공손히 정일이에게 돌리며 잔금은 제가 장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어. 장인이라는 걸 보니 용파리는 사위인 것 같습니다. 용파리는 사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문으로 들어가는 용파리의 뒷모양을 바라보던 정일이는 갑자기 불러내고 싶었대. 뭔 얘기야. 막상 도장 찍어놓고 또 머뭇거리는 거지. 내적 갈등하는 거지. 이해되니? 궁둥이를 들먹하고 부르는 손짓까지 하였대. 이런 식으로 도장 찍어놓고 망설이는 척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죠? 사실은 말이 나오진 않았죠. 용파리를 내가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주저되는 것 같이도 생각이 됐대. 내가 쟤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고민하나? 합리화하는 거지, 합리화. 이해되니? 사위잖아요, 사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여동생의 남편이란 말이야. 여동생의 남편을 뭐라고 불러야 되지? 를 마치 몰라서 못 부른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거죠. 이해되니? 제 여동생도 25인가? 6인가? 기억도 안 나네. 아무튼 25인가? 그때 결혼해가지고 이제 결혼 한 3년 차인데 동생 남편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좀 애매해요. 그찬 아직도 동생 남편이 20대거든요. 근데 뭐 매부 이러면 좀 웃기잖아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매부 이렇게 부르기엔 좀 뭔가 오그라들어. 되게 막 되게 종갓집 할배된 느낌? 그 친구도 나한테 그럼 뭐라 그래. 좀 그냥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부르기 애매해가지고 안 불러요. 부를 일이 없기도 해. 서먹서먹해. 저랑 또 MBTI 똑같이 완전 I여가지고 만나면은 별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항상 만나면은 뭐 뭐라 하겠어. 내 여동생이랑 살아줘서 고맙다고 해야지 뭐라 그래. 만나가지고 그 흔히 뭔가 그 상상하는 네가 내 동생 남편이냐? 어? 내 동생 울게 하면 가만 안 둔다? 빠따 친다? 이게 아니고 항상 만나면 아이고 어? 아이고 예를 들면 웅재씨 저희 여동생이랑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요. 이번 달 결혼 비용 유지비입니다. 이번 달도 감사합니다요. 이러면서 이제 용돈 드리고 이혼하지 않아서 감사해요. 이러면서 이제 뭐 거의 그런 느낌. 애초에 진짜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저는 많이 말렸는데 반대하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웅재씨 불러다가 남자 인생 길다. 왜 그런 고난과 역경의 길을 가려고 하냐. 두 번 생각해라 했는데 웅재씨 마탱이 가가지고 괜찮습니다 형님 제가 잘할게요 그랬는데 나는 지금 동생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너를 걱정해서다 했는데 어떻게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주저했어 결국에는. 그래서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용팔이 뒷모양이 이건 어때? 마치 심한 장난을 꾸미다가 용기를 못 내는 자기를 남겨두고 그거 못해? 내가 할게! 이런 동무의 모양같이 아슬아슬한 느낌. 뭐가 장난인데 대체? 뭘 꾸몄는데? 아버지의 이 재산을 가지고 뭐 위임을 한다는 둥 탈세를 한다든 뭐 절세긴 하지만 이런 거 하다가 결국에는 용팔이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가잖아. 나는 막 정일이는 막 이러고 있고 용팔이가 아씨 형님 제가 할게요 그냥 이러면서 이제 가고 있어. 그래서 용팔이가 사라져서 불러낼 기회를 놓치고 말았지 뭐야. 후회하면서도 아니 근데 내가 진짜로 후회하는 거라면 따라가서 붙들 수도 있지 않나? 요렇게 생각하는 정일이. 사실은 붙들 생각이 없는 거죠. 동조를 한 거지. 용팔이의 생각에 동조를 한 거야. 그래서 정일이는 용팔이가 이 말을 시작하였을 때부터 자기는 육감으로 벌써 예상하였던지도 모를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앞서는 것을 느끼며 실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듯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대요. 여기서 이제 내가 육감으로 뭔가 예상했을 만한 게 뭘까를 생각하면 여기서 이 선상에서 생각을 하면은 뭘 예상했을까 하면은 아버지가 위독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뭔가 죽음과 관련된 무언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야 된다는 거지. 뭔가 이 뒤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종씨 죽음에 굴복하고 마는가 이러잖아. 그죠? 뭔가 용팔이가 뭐 세금 이렇게 하시죠? 아버지 위독하고 위임장 도장 찍으시죠? 이러니까 뭔가 아버지가 좀 이제 임종이 가까우셨나?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정일이는 이 실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듯. 뭔 실험? 일단 용팔이가 어쨌든 부친한테 서류 들고 간 거죠. 그죠? 아버지가 뭐 편찮으신가? 위독하신가? 근데 용팔이가 일단 이 서류 들고 갔어. 과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러면서 막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야. 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 아버지는 뭐 지금 괜찮으신가? 이러면서 예사로운 말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리라서 긴장한 정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일이가 긴장하고 있는데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으니까 아버지도 종씨 죽음에 굴복하고 마는가? 그죠? 아버지도 뭔가 뭐 이제 돌아가시는 건가? 혹은 뭐 아버지도 죽음 앞에서 이 용팔이의 어떤 제안을 그저 이렇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가? 뭐 이런 느낌이겠지.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 용팔이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생전에는 되게 빡빡했던 아버지가 죽음 앞에서 나약해져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이거긴 한데 어떻게 알아?
그냥 보이는 그대로 보면 아버지가 죽음에 굴복하나? 혹시 뭐 임종에 가까우셨나?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긴장했는데 허전해. 뭐 때문에 긴장했나 봤는데 이게 왜 긴장해요? 이게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긴장한 게 아니야 사실은. 왜 긴장했을까 아까? 이 실험의 결과, 이 서류를 들고 아버지한테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잖아 사실은.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 뭐라고 하시지? 이랬는데 조용하니까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가? 아버지가 죽음에 굴복하셨나? 돌아가셨나? 등등등. 오히려 허전한 실망. 그죠? 뭔가 내가 예상했던 그런 뭔가가 일어나지 않아서 약간 실망감 느끼다가 했는데 담배 하나 펴야겠다 했는데 귀를 때리는 듯한 아버지의 격분한 고함 소리. 나 안 죽었다. 내 재산 못 준다. 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이러면서 거의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돼가지고. 그렇죠? 이해되니? 절대 안 돼! 막 이런 거잖아.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이 부분이 사실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냥 수험생 입장에서는 뭔가를 이제 기대했다가 뭔가 아버지를 좀 이렇게 눈치를 봤다가 긴장했다가 실망했다가 아버지 잘 살아계시고 이런 흐름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전문을 제가 보면은 정혜리가 되게 좀 특이해. 애초에 특이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고 애초에 얘 썸녀 같은 경우도 막 그래. 맨날 정혜리한테 뭐 제가 죽자고 하면 같이 죽어줄 수 있나요? 이런 여자 좋아하고 막 만나고 그런 내용이 나와. 막 그런 여자한테 뭔가 사랑을 느끼고 막 그러다가 이 뒤에도 정상은 아니잖아. 뒤에도 어때? 사실 이렇게 되어서까지 죽기가 싫은가? 이게 뭐 아들이 할 말이냐? 폐륜이야 폐륜. 아버지는 왜 이렇게 죽기가 싫으시지? 이런 느낌. 거의 뭐 소시오패스. 그러면서 좀 더 읽어볼까? 그렇다고 내가 눈을 찌푸리고 바라봐. 아버지는 왜 이렇게 죽기를 싫어하실까? 라고 하면서 바라보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죽음의 공포를 해탈한 수양이 있는 건 또 아니야. 나는 막 해탈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나는 살려는 의지력이 없는 것뿐이야. 나는 애초에 막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해본 적이 없어. 그니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왜 아버지는 저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지?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그래서 앞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사실은 뭐 얘기하였던지도 모를 일이 일어나리라는 기대, 죽음에 대한 굴복 이런 게 물론 이 서류를 들고 갔을 때 그냥 어떤 단순한 반응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인물의 개연성에는 아버지는 그냥 저렇게 내 예상과 달리 그냥 별일 없이 죽음에 굴복해서 돌아가시려나? 뭐 이런 것들 되게 무미건조하게 얘기하는 느낌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뒷부분 아무튼 나는 살려는 의지가 없어. 근데 아버지는 애초에 한 번도 자기의 생활을 회의하거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같이 죽음과 싸울 수 있는 거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생활을 뭔가 후회하고 의심한 적도 없고 죽음을 생각한 적이 없어. 그래 싸울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정혜리는 어떤 위대한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으로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때가 있었대요.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때가 있었대. 또 말이 좀 특이하긴 하죠. 그때 심한 구토를 한 후부터 한 방울 물도 먹지 못하고 혓바닥을 축이는 것만으로도 심한 구역을 하게 된 만수노인은 물을 나는 복이라도 할란다 이러고 있어. 이 행위의 근거도 뭐겠어요? 앞에 나왔던 것처럼 이 생에 대한 의지, 위대한 의지력인 거죠. 물을 왜 보려고 하지? 라고 했을 때 아, 못 마시니까 물을 내 눈앞에라도 갖다 놔라. 이해되세요? 이런 개연성을 좀 확보하면서 읽어야 돼. 왜 물을 보려고 하는 건지를. 자, 그래서 그 물을 바라보기에 피곤한 병인은 눈 가는 곳엔 싹 다 물 고이게 해줘! 해서 어항 해놓고 이 서늘한 감각을 막 눈으로 열심히 보다가 만족 못해서 시원히 흐르는 물이 보고 싶다 이러면서 보기 편한 곳에 물그릇 놓고 막 폭포 같은 거 만들어줘. 이해되니? 점점 이 물에 대한 갈증이 심화되는 거죠. 물을 보고 싶다. 어디든 보게 해달라. 흐르는 게 보고 싶다. 그래서 해드렸어. 만순호이는 그걸 보고 막 황홀한 눈으로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대요. 정혜리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 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생전 본 적이 없어. 더욱이 아버지의 얼굴에서 저러한 어떤 사무친 황홀한 눈? 너무 의외였다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려. 아버지한테 저런 모습이 있었다니 흑흑 이런 느낌. 이해되니? 작가의 의도가 뭘까요? 일단 앞부분은 그런 어떤 용팔이를 바라보는 어떤 스스로의 내적 갈등과 머뭇거림 이런 거 있잖아. 동조하는 나 이런 내면 심리 위주로 가는 거고, 뒷부분은 이 부정적인 상황, 위독한 아버지의 상황에서 만수노인은 생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갈등 상황에서 이런 어떤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정일이죠. 이해되니? 이 갈등 상황에 이런 생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보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정일이, 이런 느낌이 작가의 의도였겠지. 그래서 문제 딱 봤어.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 아까 고전소설 18권이랑 똑같은 느낌으로 가는 거야. 1번 선지 딱 봤어. 회상 장면 병치에서 사건 흐름 반전이라고 했을 때 사건 흐름 반전 보고 그냥 지우는 거예요. 사건 흐름 반전 지웠어.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풀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묘사 및 현장성? 그럴싸하긴 한데 양자역학선지야. 확인하면은 확인할 수 있겠지만 굳이? 이런 느낌. 굳이 확인하고 싶지 않아. 이해되니? 딱 봐도 이게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아. 묘사 이런 것들 찾으면은 있을 수도 있는데 안 보이면 골 때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일단 2번은 컷. 3번은요 이건 내가 어렴풋이 기억이 났거든. 어떤 기억이 났냐면 물을 막 졸라 이렇게 막 폭포처럼 만들어줘. 반복적인 동작? 어? 있었던 것 같은데 내적 갈등 표면화는 아니야. 괜찮니?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을 좀 해봤어요. 내 기억이 약간 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역시 아니었고 4번 풍자. 풍자에서 지웠어야 돼. 4번 풍자 바로 컷. 5번 어떻습니까? 5번. 5번은 보자마자 정답이었어야 돼. 왜? 평가원이 가장 사랑하는 시점이라고 했어요. 현대소설 두 번 수업했는데 그때마다 이 얘기했어. 평가원이 가장 사랑하는 시점이다. 뭐라고?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거의 평가원 기출에 이 시점으로 쓴 소설만 그냥 두 자릿수가 넘어. 애초에 물어본 적만 해도 한 네 번 다섯 번 이상이야.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어쩌고 저쩌고 뭐 3대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그쵸? 미스터방인가? 그것도 그렇고 특정 인물의 시선. 5번 선지 바로 정답이야.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기출을 많이 보셔야 돼. 문학 기출을 많이 보셔야 돼. 연계도 연계인데 연계는 솔직한 심정으로 그냥 한 8월부터 해도 늦지 않아. 내가 봤을 때 심지어 진짜 극단적으로 6, 9월에 나올 거다 나온 다음에 두 달 동안 몰아서 봐도 절대 늦지 않긴 해요. 좀 불안해 하시니까 8월부터 보라는 거지. 연계는 우리가 목적이 늘 말하지만 연계 체감을 수능 때 느껴야 연계가 의미가 있는 거잖니? 6평 때 느껴봤자 뭐해. 수능 때 느껴야지. 그럴 거면 수능과 연계 공부의 그 갭이 기간이 짧을수록 체감하기 좋은 거잖니? 그러면 9월 이후에 봐도 늦지는 않은데 어차피 이제 간쓸개에서 연계선 나오고 하반기로 갈수록 연계 대비를 많이 하니까 아무튼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이런 건 어때요? A는 정일이가 주목한 용팔의 이해타산적인 태도. 맞아. 용팔이는 되게 이해타산적인 사람이긴 했어 하면서 A를 보긴 봤어. A 딱 봤더니 그쵸? 여기 대한 상속세만 해도 큰돈인데 제 말씀대로 하시죠. 이해타산적인 태도. 완전 맞고. B 같은 경우도 장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4위. 예의를 갖추고 있어. 3번 딱 봤어. 용팔의 행위에 대한 정일이의 실망스러운 마음이니? 딱 봤을 때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은 오히려 C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그걸 못해 내가 하마 이랬을 때 오히려 정일이 입장에서는 용팔이가 나에게 뭔가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잖아. 내가 너무 찐따같이 보였나? 이런 느낌. 보자마자 정답이 되겠지. 아까 전에 그 노파한테 번거로움 호소하는 그거랑 선지 구성이 좀 비슷한 느낌. 주체객체를 이렇게 바꿔놓은 그런 느낌. 3번이 정답. 4, 5번 패스. 29번 어떨까요?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기역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서 심혈, 니은은 서늘한 감각입니다. 이런 것도 항상 선 판단하려고 하세요. 선 판단. 1번 딱 봤어. 용팔의 웃음에 대한 정의를 불쾌감으로 인해 아버지가 내비치는 황홀한 눈으로 인해 발생한다. 앞부분은 괜찮은데 뒷부분은 황홀한 눈 때문에 말도 안 되네. 2번은요. 선지를 그냥 쭉 읽었어. 갈등 끝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아버지가 사무치는 동경을 포기함으로써 아버지 동경 포기 안 했는데 이런 느낌으로 지었어야지. 이해되니? 아버지는 동경 포기 안 했는데 이렇게 선지 바로 지었어야 돼. 앞부분은 어떨까요?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심혈은 1번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일이가 용팔이에 대한 불쾌감과 관련이 있단 말이야. 도장을 찍고 나서는 사실은 지속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물론 용팔이가 좋아진 건 아니야. 근데 이 뒷부분의 갈등은 스스로에 대한 갈등으로 보는 게 맞지. 스스로의 찐따 같은 머뭇거림, 주저하는 모습. 이게 좀 더 맞기 때문에 2번은 X다. 3번은요. 신경쇠약을 심열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신경쇠약 때문에 내가 심열이 있나? 이런 거니까 3번은 앞부분 가지고 지웠어야 되고요. 뭐 뒷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정신적 고통을 줄인다 하면은 허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찐으로 고통이 줄어든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문학적으로는 좀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4번은요. 용팔에 대한 믿음이 뺨 때리고 싶다. 격화되는 마음 완전 맞고 뒷부분도 심화되는 아버지의 갈망이 서늘한 감각에 함축되어 있다. 괜찮잖아. 4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고 보기를 딱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사는 지문을 먼저 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이거 보니까 이제 막 소설 볼 때 보기를 먼저 보라고 하시는 분들의 해설을 조금 찾아봤는데 쉬는 시간에 거의 학생이 하기 어려운 진짜 막 엄청난 해설을 써놓은 분들이 좀 많더라고. 그래서 강사 입장에서 그 해석이 좋은 해석인 건 공감을 하지만 저는 약간 제가 풀었을 때나 약간 이런 느낌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때 그 수능에서는 더 나은 해석, 해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떤 루트가 답으로 가는 최단 루트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소설도 보기를 먼저 봤으면 지문 읽었을 때 이런 거 보였겠죠 하는데 좀 저는 좀 그렇습니다. 너무 사후적인 느낌이라 대신 지문을 잘 읽었으면 딱 보기를 봤을 때 무성격자의 정의는 자신을 구속하니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고 경멸하는 모습이 나오긴 하죠. 그렇죠? 속물적 욕망에 대한 경멸. 예를 들면 용팔이에 대한 불쾌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적극적인 행동을 주죠. 그렇다고 용팔이를 말리지도 않아요. 말리진 않음. 이런 장면들이 기억나야 되고 그는 주변 대상을 관찰해서 의미를 파악하고 내용에 반응한다. 누굴 관찰하냐? 용팔과 부친을 관찰하는 느낌. 자신에 대한 생각도 하고 인간 심리가 되게 겹겹이, 중층적인, 뭔가 입체적인 이런 느낌인 거지.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지만 또 막상 말리진 못하고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보기를 봤을 때 지문했던 장면들이 떠올랐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소설은 일단 지문을 잘 읽은 다음에 떠올랐어야 되지 않을까? 자, 1번 선지 딱 봤어. 판단 바로 돼. 삼판을 놓으며 이익 따지는 상대를 경멸하지만 그거를 주목하고 있어.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얼굴이 붉어졌던 게 쪽팔려서 그래. 그 계산기 두들기는 거를 막 유심히 보고 있다가 눈 마주치니까 그런 자기의 속물적 욕망이 들켰을까 봐 쪽팔린 거거든요. 라는 해석은 좋은 해석이지만 시험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니? 어차피 학생 입장에서는 그거 할 수 없고 저도 강사지만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문제 고르지 않아. 문학은 답만 잘 맞히면 장땡이야. 2번 어떨까? 상대의 웃음에서 공모 의사를 읽어내자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지는 듯한 본인의 웃음을 깨닫는 데에서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나요? 이거 무마하려고 웃은 건가요? 읽을 때 어땠어요? 이 웃음은
찐 웃음이잖아. 이해되니? 찐 웃음이라서 어? 내가 왜 웃지? 뭐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 보기를 봤을 때 이 웃음은 어떤 의미의 웃음이 되냐면 속물적 욕망으로 인한 웃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이해되니? 뭐 지문 읽을 때야 그냥 어쨌든 나 왜 웃지? 하면서 뭔가 그래 해보자 도장을 찍어보자 이거랑 무관하지 않은 웃음이었잖아. 그죠? 너무 웃어서 오히려 현타 올 정도의 웃음이었어. 그래서 그 정도로 읽었는데 선지를 딱 봤을 때 일단 무마하는 거 아닌 건 확실하고 보기를 봤더니 속물적 욕망이 드러나는 웃음이었구나 까지 보였으면 제일 좋긴 하죠. 아무튼 무마가 아닌 것만 알았어도 되긴 합니다. 뭐 3번, 4번, 5번은 어렵지 않았으니까 해설지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